하도록 할게요. 중3 사회 9단원이에요. 인권보장. 자, 인권이 뭐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 인권의 특성이 있어요. 인권의 중요성이 있어요. 인권보장의 역사가 나왔네요. 근대 시민혁명 이후, 그 다음에 사회권의 보장 어떻게 됐는지, 연대권의 보장 어떻게 됐는지. 자, 인권보장과 헌법. 헌법과 인권과의 관계. 국가가 보장할 인권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자,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기본적인 장치가 있대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보고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옆에를 찾아보면 될 거예요. 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하래요. 자, 인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예요. 천부적인 권리.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답은 드르 5번 갑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 이게 안 되죠. 장애가 발생하면 보장되던 권리가 소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파란 글씨는 읽어볼게요.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주는 거, 양도한다라는 게 주는 거예요. 그죠? 매도, 양도, 매수, 그지? 양수, 받는 거예요. 그지? 수는. 알았지? 도가 주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장되던 권리가 소멸하진 않아요. 자, 다음은 프랑스 인권선언문의 일부예요. 제1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대한 저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거 프랑스 인권선언문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국민의 저항권, 여기 억압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진다고 태어날 때부터.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의 주권, 주권이잖아요. 그죠?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국가의 권력에 간섭을 받지 않을, 그죠? 자유롭고 이런 침해할 수 없대요. 그죠?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없대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답은 4번이에요. 약자에 대해서는 써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것은 1919, 그죠? 우리 3.1운동이 있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약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사회권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대요. 자, 인권 보장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해볼게요. 인권보장의 역사 볼게요. 인권보장의 역사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1세대 인권은 뭐예요? 자유권. 2세대는 사회권. 3세대가 연대권이에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요. 자유, 사회, 연대. 그지? 옆에 보도록 하자. 역사요. 자, 인권보장이 어떻게 됐냐? 근대 시민혁명 후에는 어떻게 돼요? 신분제 속에서 평민들이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그죠? 이 보장돼야 되죠? 자유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관련 문서는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사회권. 맨 처음에는 1세대 인권 자유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두 번째가 뭐야?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그 다음에 뭐예요? 연대권이에요. 연대권.
산업혁명 이후, 그죠? 뭐, 이런 게, 뭐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죠? 사회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죠? 국가 지원 필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어.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관련 문서는, 그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연대권이에요. 20세기 후에, 그죠? 인종이나 여성차별이나 아동학대, 난민 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있어요. 협력이. 우리 뭐, 뉴스 보면 프랑스, 무슨, 영국 이쪽으로, 저쪽 북아프리카에서 그쪽에서 난민들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한 나라만 하기 힘드니까 유럽 국가들이 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집단적 노력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대권이라는 건. 관련 문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 있어요. 그 정도 보고요. 그러면 인권 보장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유권이 나왔죠, 1세대. 그지? 자유권.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권. 그 다음에 뭐를 찾아야 돼요? 사회권을 찾아야 되겠죠. 뭐, 어떤 게 좋을까? 참정권이네요. 참정권.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나왔어요? 사회권이 나왔어. 자유권 다음에 사회권 다음에 연대권인데, 아까 자유권, 참정권 이런 것도 있었죠? 평등권하고 참정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권이 먼저고, 그지? 자유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참정권은 그 다음으로 보자. 그래서 답은 다가 맞을 거예요. 답은 3번 갑니다. 자유권을 획득한 이후에 평등권이라든가 참정권이 보장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권이에요. 그 다음에 연대권이라고 그랬지, 그지? 맞아요? 자유권 먼저. 자, 인권 보장에 있어서 헌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고법이에요. 헌법. 인권 보장에 있어서. 이거 맞아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그저 명시하고 있어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기도 하잖아. 그죠? 자,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권은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인권은 무조건 보호해야죠. 자, 민주국가는 헌법에 의해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해요. 답은 4번가요? 자, 파란 글씨 볼게요. 인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자연히 주는 거야. 뭐요? 법에 규정이 안돼 있어도 보호되어야 돼요. 알았죠?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빈칸 넣기예요.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라는 의무로 뭐라고 그래요?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천부인권. 천부인권이라고.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의무로 자연권이겠지? 그지? 자연권. 5번이에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게요. 인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거죠. 인권은. 타인의 거에 양도할 수가 없죠. 함부로 포기돼도 안 돼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줄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좋겠대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인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예요. 그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뭐, 오른 아이들 두 명만, 틀린 말하는 놈이 두명 있나 보죠. 오른 아이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왠지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 인권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그 의미와 범위가 역사를 보면 자유권부터 연대권까지 사회권 연대권으로 해서 확장되었죠. 답은 1번이 답입니다. 파란 것만 읽고 갈게요. 인권은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예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양도도 못하고요, 포기도 못해요. 알았죠? 양도 포기가 안 된다. 인권의 특징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인권의 특징 뭐예요? 보편적인 권리죠. 그죠? 보편적인 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침.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답은 쉬웠어요. 그들은 4번이에요. 인권은 일시적 권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예요.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예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인권 보장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볼게요. 영국의 지나친 식민지 통치에 저항해서 미국에서 혁명이 발생했어요. 불평등한 사회 체제와 강압적인 통치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인권 보장 역사에 미친 영향이 뭐냐? 사회보장제도 지금 뭐야? 이 사회적 약자가 나오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내용이 문서로 명시된 거죠, 지금, 그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미국 독립혁명, 두 번째 사례는 프랑스 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뭐 자유권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 거기에 있어요. 이두 개는 자유권, 평등권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인권의 발전 과정 중에 등장한 문서랑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바르게 연결된 답은 3번 갑니다. 이거 뭐다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대헌장. 왕권을 재현한다. 인권 보장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뭐 이걸 한번 볼까? 지금 이거 보면 복잡하니까 이걸로만 한번 보자.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에는 천부 인권하고 저항권이 들어가 있고요. 세계 인권선언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계 인권선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는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하고 있고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이 있어요. 알았죠? 응? 참고하세요. 자, 가다 시기에 강조되었던 인권을 바르게 써라. 뭐,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이세 가지 역사가 나오는 거겠지? 그지? 답은 1번이에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자유권, 산업혁명 이후 사회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대권 갑니다. 한번 파란 글씨 한번 보도록 하자.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보장되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 실업 증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권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연대권이 강조됐어요. 알겠죠? 역사를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인권의식 성장 과정에, 하고 있어? 이름을 말하면 안 돼서 교복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자, 인권의식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의식이 그때 성장 과정에 근대 시민혁명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어? 모든이라는 말, 그죠?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답은 1번 갑니다. 1번이라고 합시다. 산업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권이 등장한 거죠. 중세 농노는 귀족에게 종속된 신분이에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자 노예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죠. 최근에는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죠. 자, 근대 시민혁명으로 모든 인간, 근대 시민혁명으로 모든 인간이 자유권리를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누구? 부르주아예요. 도시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거예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는. 현대 민주국가에 들어오면서 모든, 현대 민주국가에 오면서 모든 인간, 모든이라는 건 현대 민주국가에 와야 돼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자, 빈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의 뭐를? 사회권이겠죠. 사회권. 쓰세요. 답. 사회권. 20세기 초반, 그죠? 1919년도에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되었어요. 아이고, 뭐가 아파. 다음 내용과 관련된 문서가 뭐냐? 현재 각종 국제조약과 각국 헌법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모범이 되고 있어요.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고요.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채택된 것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그래서 헌법, 각국의, 각 나라의 헌법과 국제조약이 모범이 되고 있는 건 세계인권선언이다. 그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죠?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48년 국제연합은 세계 국제연합에서 한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했어요. 인권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꼭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꼭 그죠? 꼭 나온다라는 거죠. 꼭 헌법과 인권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얘기하래요. 자, 맞는 것부터 볼게요. 헌법은 그죠? 헌법이 뭐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예요. 헌법은 모든 제도나 그죠? 헌법은 국가의 모든 제도나 모든 정책의 기반이 돼요.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그죠? 국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서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헌법은 인권보장 의무가 개인에게 있어요?
개인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국가로 바꾸면 좋겠죠. 헌법은 인권 보장 의무가 어디에 있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써 있다라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틀린 것은 개인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권보호장치로 헌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조직되고 운영돼야 되죠. 맞죠? 헌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겠죠. 맞죠?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헌법을 근거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요. 헌법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을 하지요. 답은 4번 갑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의 통치 권력을 집중해 그거라 인권이랑 자, 교사형 한번 보도록 하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함께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의 국가 기관에 권력이 집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